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드디어 화성학 강의 영상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다뤄볼 개념은 음정인데요. 아마 화성학 독학을 시작하면 처음으로 마주하실 챕터일 거예요. 이미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단 하나의 문제도 틀리지 않고 완벽히 계산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음정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음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대 틀리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스스로 문제를 내고 연습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에서 음정은 피치와 인터벌의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중 우리가 나가수 또는 부르의 명곡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을 두고 저 가수는 음정이 불안하다 또는 저 가수는 음정이 좀 떨어진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피치의 의미로 사용하고, 음악 이론에서는 음정을 인터벌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인터벌, 즉 간격이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하게는 음과 음 사이의 상호적, 상대적 거리라는 의미이지만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 음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따라서 화성학으로서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챕터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이론서들이 왜 이것을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한국어로 음정을 세는 단위는 도수 또는 도를 사용하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이름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떤 수량이나 단위로서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정을 완전 4도, 장 3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외우고 갈게요. 완전 1, 4, 5, 8, 불완전 2, 3, 6, 7. 세 번만 반복해볼게요. 완전 1, 4, 5, 8, 불완전 2, 3, 6, 7. 완전 1, 4, 5, 8, 불완전 2, 3, 6, 7. 완전 1, 4, 5, 8, 불완전 2, 3, 6, 7. 음과 음 사이의 거리가 숫자로 1, 4, 5, 8도라면 이것은 완전 계열, 그러니까 완전 음정이 되며 2, 3, 6, 7도라면 불완전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장 또는 단음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안에서 그 음정이 완전인지, 장인지, 단인지, 증인지, 감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정확한 단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C와 흰 건반 사이의 음정은 무조건 완전 또는 장음정이라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음정 계산 문제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함께 계산해 볼게요. 레에서 솔, 그러니까 D와 G의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죠? 우선 4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완전 4도와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드린 그 기준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완전 4도는 C와 그로부터 4도인 F가 되겠죠? 그리고 D와 G 사이에는 반음 간격이 한 개 있습니다. 또 C와 F 사이에도 반음 간격이 한 개 있습니다. 때문에 두 음정은 같은 간격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D와 G 또한 똑같은 완전 4도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E와 G 두 음의 간격은 하나, 둘, 셋, 세 칸이죠? 우선 3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장3도는 C와 그로부터 세 칸인 E가 되겠죠. 그리고 C와 E 사이에는 반음 간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E와 G 사이에는 반음 간격이 한 개 있네요. 때문에 E와 G의 간격은 C와 E보다 좁고, 따라서 E와 G의 간격은 장음정이 아닌 단3도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F와 B 두 음의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죠? 우선 4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완전 4도는 C와 F이며 이 C와 F 사이에는 반음 간격이 한 개 있습니다. 하지만 F와 B 사이에는 반음 간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F와 B는 완전 4도보다 반음 넓은 증 4도가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샵이나 플랫이 나오면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 샵 또는 플랫이 나오면 우선 이 샵과 플랫을 모두 없다고 생각하고 빼주시고, 그리고 계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최종적으로 다시 샵과 플랫을 적용시켜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샵과 E라면
우선 C와 E를 계산했을 때 장삼도인데 C에 샵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인 간격이 반응 좁아지겠죠. 때문에 단삼도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D와 F샵이라면 우선 D와 F를 계산했을 때 단삼도가 되는데요. F에 샵이 붙어버리니까 이 단삼도에서 반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음정은 장삼도가 되겠죠.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부터 음이름을 알파벳으로 이야기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음의 거리를 먼저 숫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 C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같은 도수의 음정과 그 반음 개수를 비교해서 완전, 장, 단, 증, 감을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샵 또는 플랫이 나오면 이것은 무시하고 먼저 계산한 채로 이후에 적용시킵니다. 이 순서를 제대로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이 음정 계산을 틀리실 일이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정 계산은 정확할수록 좋다 라는 표현은 애초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계산하는 속도에 있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그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어도 정확도는 무조건 100%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우선 빈 공책에 음 이름을 세로로 그리고 알파벳으로 그리고 랜덤으로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줄에 마찬가지로 또 알파벳으로 음 이름을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알파벳 두 개씩, 음 이름 두 개씩 문제가 생성되고 여러분은 나란히 서 있는 이 알파벳 두 개 옆에다가 그 음정을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다소 무식한 연습 방법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 빠르고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 이번 영상을 마치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